결승 5번기 드디어 세 번째 경기 시작됩니다. 하이얼 리조트의 명인전 이세돌 구단 대 박정환 구단의 대결 김영삼 구단의 해설로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명인전 후반전입니다. 오늘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스코어는 이세돌 구단의 2-0 앞서가는 상황이죠. 네, 몽백 카페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 명인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예상 외로 2연승을 거두었고 내용도 아주 좋았습니다. 네. 다만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잠시 텀이 있었고 그 사이에 KBS 바둑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네. 반전의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둑왕전 결과로 인해 이 후반전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먼저 대회 정보와 함께 현재 진행되는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이얼 리조트의 명인전은 한국일보와 한국기현이 공동 주최하고요. 하이얼 리조트가 후원합니다. 우승 상금은 5천만 원. 각각 준결승전에서 이세돌 구단은 박영훈 구단을, 박정환 구단은 홍성지 구단을 누르고 올라왔습니다. 네, 두 기사 모두 준결승전에서는 상당히 고전을 했죠. 네. 자, 현재 스코어는 이세돌 선수가 앞서가는 상황인데요. 두 판 모두 내용이 좋았어요. 네, 두 판 모두 굉장한 전투 바둑이었는데 이세돌 구단 특유의 그 부분적인 전투력, 수익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완승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1국과 2국 바둑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을 때 좀 이세돌 구단의 스타일대로 흘러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초반부터 아주 격렬한 전투 바둑으로 이끌었고요. 두 대국 모두 약간의 착각은 있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아주 명국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잘 뒀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커제에게 진 충격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더 좋아져서 나타났습니다. 네. 뭐 이세돌 구단도 인터뷰에서 그 후로 더 힘이 나게 됐다라는 네. 얘기도 했는데요. 과연 오늘 3국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바둑은 정각 1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이얼 리조트의 명인전 결승 3국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직 단 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자리. 제43기 하이얼 리조트의 명인전입니다. 생각 시간은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3회가 주어지는 기전인데요. 이세돌 구단 대 박정환 구단의 결승 5번기 세 번째 대결. 오늘은 그레이 양복을 입고 나왔군요. 한국 랭킹 3위 이세돌 구단. 작년에 바둑 아시아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올 초에는 몽백 카페 준우승에 올랐습니다. 중요한 대국을 앞두고는 머리를 이발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원래 한번 기르기 시작하면 한참 기르고 또 다시 나타났을 땐 또 아주 또 짧게 깎고 네. 이런 모습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짧던 길던 잘 어울립니다. 이세돌 구단의 모습이고요. 부동의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구단. 역시 1월 초부터 국수전 그리고 바둑왕전 우승에 올랐습니다. 시작부터 힘차게 달리는데요. 두 기사 모두 대단한 게 이세돌 구단은 커제에게 충격의 패배를 당했음에도 전혀 녹슬지 않은 모습으로 오히려 더 만개한 기량으로 명인전 결승전에 돌아왔고 네. 역시 불세출의 승부사들은 이런 점이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도 명인전 1, 2국을 지면서 좀 흔들려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KBS 바둑왕전 결승 1국도 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흔들려야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결승 2, 3국을 연승을 거두면서 타이틀을 획득을 했고 네. 엊그저께인가요? 국수전 3국에서도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모습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확실히 세계적인 승부사들은 보통의 기사들하고 이런 점에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바둑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생각 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특정한 구단의 흑번. 우상규에서 신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결국은 타협이 됐고 지금에 와서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아주 호각으로 보이고 장기전 양상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신형이 나왔을 때는 좀 장고를 하게 되기 마련인데요. 네. 두 기사 모두 한 30분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연구도 많이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추세가 이제 제한 시간이 2시간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이제 초읽기 몰리거나 하면은 바빠지거든요. 네. 중요한 장면을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초반은 되도록이면 좀 빨리 진행하는 기사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중반이나 종반전 중요한 시점에 승부처에서 시간을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기사들이 많죠. 박정환 구단은 이 프로기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 중 하나가 꼭 이기고 싶은 대국에서 졌을 때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명인전 1국과 2국을 패하자마자 그 인터넷상에 박정환 구단으로 알려져 있는 유명 아이디로 바로 접속을 해서 대국을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이세돌 구단이 그 JTBC에서 손석희 아나운서하고 인터뷰하는 걸 제가 직접 봤는데 네.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냐라는 질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운동으로도 풀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역시 최고는 바둑으로 얻은 스트레스는 바둑으로 풀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말은 이세돌 구단이 그렇게 했고 실천은 박정환 구단이 했어요. 네. 근데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는 바둑리그 이제 KB 바둑리그에서 질 때 보통 이제 귀가하면 12시 넘는 시간이 많잖아요. 12시 1시에 들어가서도 바둑으로 분풀이라는 스타일이에요. 바둑계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이야기죠. 네. 사실 패배하고 난 이후에는 그 아픔과 괴로움이 너무 커서 네. 다른 게 손에 잘 안 잡히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박정환 구단은 확실히 그런 점에서는 남다른 기사로 보이고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도 그 패배의 충격이 굉장했을 텐데 빨리 벗어나는 것은 확실히 이런 마음의 공부가 상당히 잘 돼 있는 거로 보입니다. 자 이제는 바둑판의 모든 곳이 거의 다 해결이 됐어요. 더 둘 곳은 이제 좌변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급선무로 보이는데 네. 이 백돌 한 점을 공격을 하는 수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유력한 수는 이쪽이 보이고요. 아, 백 지금 백돌 차례군요. 백이 이제 둔 다음에 이쪽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아, 그쪽을 두네요. 제가 이곳을 얘기한 이유는 흑이 이제 다음 수로는 밀거나 날일자를 해야 되는데 이 꾸짜까지가 거의 보장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한 칸 뛰는 정도로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세돌 구단은 이 교환을 보류를 하고 그냥 한 칸을 떼었습니다. 네. 나중에는 방금 김영삼 구단이 짚었던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로 좀 가고 싶다라는 걸까요? 여기는 언제 다시 두더라도 두 칸 뛰고 입구자로 들여다보는 정도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것뿐일까요? 다른 데는 별로 떠오르는 게 없어요, 저는. 이건 뭐 먼저 할 수도 있는데 거의 비슷한 결과거든요. 어차피 백에 두 칸 뛰더라도 흑이 호구치진 않을 테니까요. 그럼 백이 좌하를 생략했으니 흑도 벌리고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흑의 입장에서 약간 껄끄러운 게 둔다면 날일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기 치중하는 맛이 있어요. 아, 거길 또 봤습니까? 아, 치받아서. 이수는
금기시되어 있는 행마 중에 하나인데 네. 박정왕 5단은 이 치받는수 생략을 하면은 백이 붙인다던가 또는 여기를 침투를 했을 때 응수하기가 까다롭다라고 보는 거죠. 이 소목에서 눈목자 고침의 단점이 이 구침 옆에 이제 백돌이 오게 되면은 침투하는 수가 많거든요. 네. 이쪽을 붙인다거나 또는 들어가는 수. 그게 이제 폭은 폭을 넓힐 때는 좋지만 백돌이 오게 되면 침투하는 수법이 남는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백이 늘어서 받아준다고 한다면요. 네. 그 다음에도 귀에 맛이 남아 있는 거 아닐까요? 약간은 있지만 이 교환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죠. 네. 아직도 귀를 들어가면 사는 수는 있어요. 붙인다던가 하면은 이 백돌을 잡을 수는 없을 테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들 이제 어렸을 때는 이런 교환 하지 마라 이렇게 많이 배웠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박정왕 5단은 부딪혔어요. 다음에 젖히는 게 아프기 때문에 백도 늘거나 또는 이제 한 칸을 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양은. 여기를 젖히고 단수를 치면은 패로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모양이라면 늘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능률적으로 한 칸 뛰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수법입니다. 자, 이세돌 9단은 지금 느는 쪽으로 손이 갔어요. 네. 느는 쪽으로 갔다가 지금 살짝 들어왔는데 다시 가는군요. 네. 늘어줍니다.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는 약간 악수임에도 여기를 치받았다는 것은 이쪽 우변을 먼저 두겠다는 뜻인가요? 빨리 가고 싶다라는 자리가 그 자리인 건가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가 잠시 멈춘 게 이쪽 날일자도 상당히 좋은 자리이긴 해요. 근거를 취하면서 백돌 석점을 압박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데 다만 단점은 여기에 치중하는 겁니다. 네. 있게 되면은 건너서 붙여서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으면 단수 쳐서 이으면 뚫고 나와서 이게 이 돌이 갈라지게 되면 아무 백보다는 흙 쪽이 훨씬 더 부담스러운 형태가 되죠. 네. 그래서 흙도 여기 날일자는 것이 좀 거북한 의미는 있어요. 그럼 보통 지키는 방법으로 날일자 말고 좀 효율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악수기는 하지만 붙일 때도 있잖아요. 아,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 백돌이 어떻게 보면 공격 대상인데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싫은 건가요? 네, 이쪽은 그래서 서로 여기를 안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흙이 이제 뾰족하게 둘 곳이 없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도 굳이 먼저 두지 않고 기다리는 걸로 보입니다. 좌변을 벌리는 데 있어서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군요. 하이얼 리조트 배명인전 43번째 무대입니다. 이세돌 9단 대 박정환 9단의 결승 5번기 3국. 오늘은 우상에서 신형이 등장을 했는데요. 자, 어떤 식으로 이어졌는지 함께 좀 살펴볼까요? 첫 수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신기한 것에 또 지금 2선을 둔 거죠? 네. 제가 이제 3선 얘기를 했는데 3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선 치중하는 게 싫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찾아낸 수가 박정환 네. 9단의 2선인데요. 네. 두고 나서 보니까 그럴듯하네요. 저는 상상조차 못했는데 두고 나서 보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 두기사의 초반 최근 많이 나오는 형태죠. 이 형태는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많이 뛰었죠. 네, 이런 바둑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둬서 이렇게 뒀던 시절이 있었고
이 어깨 짚는 수가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한 2, 30년 전에 봤었거든요. 아, 그렇게 오래됐나요? 네. 그때는 여기를 끼워 이었어요. 네. 이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백적이 좀 활발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것이 밀고 하나 밀고 네. 뛰고 이쪽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가르고 나오는 이런 바둑도 있었고요. 백의 입장에서는 또 여기를 하나 밀어두고 늘면 그때 이어서 두는 방법도 있고 뭐 이렇게 두는 바둑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바둑도 최근에 꽤 많이 나왔죠. 네. 마지막은 그나마 간명한데 네. 그 앞서 보여주셨던 검토 형태는 딱 봐도 어려 보이네요. 네. 근데 요즘엔 아예 밀지도 않고 바로 가르고 나가는 수법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배 준결승에서 제가 봤던 것 같거든요. 스위에와 탕웨이싱 대국에서 나왔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이렇게 똑같이 진행이 됐어요. 지금 실전은 빈상각을 했는데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여기를 끊었던 거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이런 모양이 나왔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달라졌어요. 이렇게 바꿔치기가 됐다고 하면 실전은 아예 다른 그림이 되거든요. 네. 실전은 빈상각을 하고 넘어가니까 끊어서요. 저는 이 모양은 처음 봤거든요. 원래 이렇게 실전 예가 없던 대국은 이런 장면에서 장고가 길어지기 마련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들여다보진 않았어요. 네. 어느 정도 연구는 돼 있는 걸 보입니다. 이제 이 모양에서는 원래 흙도 이제 실전은 나갔는데 이렇게 끼워서 버리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점 잡은 것이 자체로 크고 이제 완생이 형태가 됐죠. 다음에 이렇게 침투한다던가 하는 그리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흙이 불만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이 형태라면. 그래서 밀고 나갔고요. 젖혀서 이제 이런 모양은 이제 그냥 있게 되면은 이거는 한 점 잡아서 백이 아주 이상하죠. 우상기도 잡히고 상변도 건너갔기 때문에. 애초부터 단수를 치면 밑으로 돌려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돌려친 이후로는 여기까지는 외길로 보이고요. 여기서 찝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기부터 뒀으면 어떻게 됐느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을 수밖에 없을 테고 그리고 이제 늘면 끊고 외길이거든요. 네. 젖히고 막고 이 전투가 저는 한눈에 척 봤을 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고 궁금했었는데 한번 좀 볼까요? 이게 지금 그냥 있는 수는 여길 나릴지 않은 수가 있어 보여요. 네, 1선으로요. 네, 이렇게 하면은 흙이 이 다음에 해결하는 길이 없어요. 젖혀야 되는데 젖히고 있고 젖히면 흙이 변화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이건 걸렸네요. 바로 잡혔죠. 이건 흙이 안 되는 모습이고 끊었을 때 방금 전에 이은 건 날일자로 안 되니까 젖히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막을 수밖에 없을 때 지금 있는 것도 역시 이수로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네요. 아 이렇게 두면 좀 다른가요? 이렇게 두면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폐의 형태인가요? 근데 이거는 폐인데 흙이 폐감이 없어 보여요. 이 폐라면 백은 두 점 단수 치는 폐감이 한계가 있고요. 네. 이 모양이라면 흙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렇게 되고 이쪽 있는 건 요 일선 치중 때문에
그냥 있는 게 어떨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도 젖히고 여기를 둘 수밖에 없을 때 네. 있고 백은 여기 들어가는 팩감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지금도요. 예. 이거라고 잡게 되면은 팩감 쓸 곳이 없어요. 이제 네. 초반 무패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팩감을 쓴다면은 아마 우하기를 두 번을 연타를 하든지 좌하를 두 번을 연타를 하든지 어떻습니까? 이거면 우상기는 일단 크게 들어갔고 다른 모양 흑이 굉장히 좋거든요. 하지만 이제 흑의 입장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충머리를 백이 어딘가를 썼을 때 네. 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떨까 싶어요. 두텁다고만 볼 수는 없네요. 네, 모양은 굉장히 커 보이지만 단점이 있고 백은 확실한 실리를 차지했고 나오는 충머리를 볼 수가 있고 글쎄요. 어떨까요? 저도 처음 보는 모양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서로 둘 수 있는 바둑이 아닐까 싶어요. 이 네. 정도면은. 아마 두 기사의 머릿속에서도 이 그림은 그려봤을 텐데요. 당연히 있었겠죠. 예. 그런데 한참을 고민하다가 박정환 구단이 그냥 후퇴를 했어요. 타협을 한 거죠. 그리고 서로 잡고 잡는 것은 이제 외길이고요. 네. 네, 우변 두는 것도 절대점입니다. 반대로 흑돌이 가게 되면 이 모양이 굉장히 큰 집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좌하를 걸쳤고 이제 이런 형태에서 그냥 정석이지 하고 이렇게 두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예를 가장 들어서, 예. 대표 정석이니까요. 이렇게 예. 정석이니까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중앙이 흙이 두터운데 이렇게 판이 잘게 썰어지면은 이 세력을 활용할 곳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는 물론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 소견으로는 젖히는 것보다는 치받고 젖혀서 실전처럼 모양을 최대한 넓히는 것이 가장 그럴싸한 작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판이 전체가 잘 어울리는 정석으로 선택을 한 거군요. 네, 박정환 구단도. 네, 지금 갈라쳤는데 이수로도 역시 다 다른 큰 곳이라면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이제 좌변 모양을 키우는 것이 싫었다 그런 뜻으로 보이고요. 정석을 진행시킨 이후에 두 칸 벌리고 우변을 두고 좌변을 한 칸을 띄니까 네 여기서부터 참 재밌는 행마들이 많이 네. 나왔거든요. 여기 두고 나서 이제 흑이 여기를 치받았죠? 네. 치받고 누니까 여기를 뒀죠? 2선. 예. 어떨까요? 아까 날일자는 백이 2선 치중하고 건너붙이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2선에 돌이 있어서 이 치중이 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위력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드리질 않고 좌상계로 손을 돌린 것 같아요. 이쪽을 놓은 거죠. 그러니까 한 칸을 띈 장면. 네. 고민을 하다가 한 칸을 띄었거든요. 이 정도라면은 지금 제가 대략 집 모양을 보면 우상기 20집, 좌상기 15집, 45 정도가 흙이 확보가 됐겠고 또 백도 거의 뭐 30집 정도는 무난히 나는 거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백돌 차례이기 때문에 장기전 양상으로 보입니다. 오늘 3국은 잔잔하게 시작됩니다. 좌상 부분을 바라보는 이세돌 구단, 과연 어떤 정리 선택 수단을 선택할까요? 박정환 구단 대 이세돌 구단의 결승전입니다. 제43기 하이언 리조트의 명인전. 박정환 구단의 흑번인 3국인데요. 아, 이세돌 구단은 아직 선택을 하질 않았습니다.
일단 상변의 흑한점을 제압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압을 하려고 맘만 먹으면 쉬운데 제압을 한다고 그냥 쉽게 입구차면 잡을 수는 있는데 네. 어딘지 모르게 좀 발이 느려 보이기도 하고요. 이세돌 구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돌의 능률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이렇게 발 느리고 느슨한 수를 두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뭔가 좀 역동적이면서 돌이 살아 숨쉬는 수를 아마 선택을 할 텐데 네. 거기가 어디일까요? 일단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좌변이 흙이 다가왔기 때문에 백의 안형도 완전치는 않고요. 아, 이 돌이요? 네. 네, 이 돌도 흙이 먼저 둔다면 백이 공격 대상이 되니까 좀 신경 쓰일 테고 여기는 그리고... 뭐 문제가 없는 자리고 우변도 흙이 먼저 붙인다거나 하면은 조금 신경 쓰일 거예요. 붙이거나 네. 심판하는 수에 대해서. 아까 김영상 구단이 그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자꾸 시선이 글로 가거든요. 네. 그 다음은 이쪽 세 군데 중에 하나로 보이거든요. 여기는 백이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어 보이고요. 아 나중에 둔다면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여기 근데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어지간한 배짱으로 못 나올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백의 입장에서는 버리고 나중에 이제 끝내긴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세 군데가 워낙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서요. 다 아우르는 다목적인 수를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하변의 흑돌을 공격할 때는 여기 하나 치중을 하고 이렇게 붙이는 수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네. 아, 이제 네 군데로 늘어났네요. 제 눈에 쏙 들어오는 거는 이제 하변이냐 우변이냐 좌변이냐 좌상기 좌상변 상변 쪽에 이제 흑돌을 제압하느냐 이 정도로 압축이 됐는데. 자, 돌은 집었습니다. 아, 지금 손은 상변 쪽 아, 붙이네요. 네. 혀를 한번 찬 이후에 착수를 했어요. 뭐 마땅히 이렇다 할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라는 뜻일까요? 보통 이제 혀를 찼을 때는 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많이 차죠. 하나만 붙여두고 다시 또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세돌 구단이 밥을 잘 안 먹기로 유명한데요. 오늘은 또 대국전에 든든하게 설렁탕 한 그릇을 먹고 왔다고 하네요. 그게 중국 갔을 때 이제 식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뭔가 기름지고 한 식단이 잘 맞지 않는 그런 스타일로 보이는데 네. 정말 먹을 게 없을 때는 컵라면을 주로 먹거든요.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상금 몇 억짜리 대국을 하면서 컵라면을 먹고 바둑을 둔다는 사실은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마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기사라는 그 직종이 승부에 임할 때는 물론 상금도 상금이지만 네. 그 상금 외적인 거 워낙 이제 따라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극도로 예민해지는 스타일이에요. 특히나 큰 승부를 할 때는 좀 쉽게 표현하자면은 고3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말만 들어도 숨이 탁 막히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기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제 승부에 대해서 좀 초월해서 초연히 두는 스타일도 있거든요.
오늘따라 이세돌 구단이 판을 더 가까이서 바라보는 것 같네요. 그렇게 뭐 썩 마음에 드는 바둑은 아닌 거로 보입니다. 저도 지금은 무얼 잡을래 하고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은 흙을 잡을 것 같거든요. 그 이유라면 직균형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으로도 흙이 그렇게 나쁜 바둑은 아니고요. 지금 백은 이 석점이 아직 완벽한 형태는 아니고 흙이 먼저 두면은 제법 시달릴 수도 있는 돌이에요. 그리고 우변도 살짝 신경 쓰이고 물론 흙도 이제 하변 쪽이 아직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네. 흙의 걱정거리는 여기 하나밖에 없고 백은 걱정거리가 좀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백이 집이 많은 바둑이 아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흙이 그래도 흙을 잡고 싶은 물론 개인의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네. 저라면 흙을 잡고 싶습니다. 김영삼 구단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집으로도 흙이 괜찮은 것 같은데 두터움도 그쪽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 집은 그냥 집은 아직까지는 집으로만 놓고 보면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이제 좌변의 백돌 석점이 약간 신경 쓰이는 그런 국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초반에도 이제 물론 이제 백이 실리를 차지하면서 이 한 점을 잡긴 했지만 이 모양보단 그래도 이 두터움 그리고 이 돌이 오기 전까지는 저는 이걸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않았는데 이 흙돌이 오니까 이제 스무 집은 거의 확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두텁고. 그래서 이 초반의 결과가 좀 연구는 필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땐 흙이 나쁘진 않아 보여요. 아, 지금 좌하쪽으로 손이 갔어요? 그것도 흙 진영 쪽이었던 것 같거든요. 손은 이쪽으로 갔는데 여기를 두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는 물론 이렇게 하면은 백돌을 끌고 나올 수는 있지만 네. 자꾸 이쪽에 돌이 쌓이게 되면은 백돌 석점도 약해지거든요. 약한 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흙 진영 쪽으로 들어가서 더 어렵게 판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아, 정말 두네요. 아 정말 가는 네. 건가요? 아 붙여요. 붙이고 자꾸 쳐다보는데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만 받아주면 자체로 이득이다라는 뜻인가요? 저 치면 늘겠다는 뜻이고 이걸 두면은 끊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수법이 있죠. 아, 이렇게 해서 돌이 막고 있는 게 선수가 되면 백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귀쪽에 집으로만 봤을 때는 또 손해가 되거든요. 약간 손해죠. 백이 여기에 막았다고 가정하면 잡을 예. 수 있는 게 없어졌으니까. 손해를 감수하면서 좀 정리를 해가는 쪽으로 이세돌 구단이 손을 돌렸습니다. 방금 박정환 구단도 고개를 갸웃거렸는데요. 지금 젖히려고 하다가 다시 쏙 들어갔어요. 네. 오늘 따라 두 기사가 손이 갔다가 많이 돌아와요. 네, 결국은 젖혔는데 저 모양은 이제 젖히는 거 아니면 그냥 옆으로 이제 한 점 잡는 수 두 가지 아 이거 아니면 이제 이거 아니면 또 느는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거의 다 대동소이한 결과가 아닐까 싶고요.
아, 백도 지금 생각하는 게 그냥 늘 수 있겠지만 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런 장면에서 그냥 호구 치는 건 최악입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네. 머리를 한 대 맞고 꽉 있게 되면은 여기 들여다보고 붙인 수가 아주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죠. 예. 그래서 그냥 끊었고요. 흑이 단수치고 진행을 시키더라도 다 막을 수가 있다라는 네. 뜻인가요? 늘어도 이으면은 백이 이으면은 흑이 또 받아야 되니까 단수치고 있는 것도 똑같고요. 지금은 두 점 잡아야 돼요. 집으로도 열 집 안팎으로 열 집 정도 차이가 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흑백 간의 안형을 해결해 주는 곳이거든요. 집으로는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안형 문제 때문에 거의 절대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이얼 리조트의 명인전 43번째 무대가 오늘로써 막을 내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게 된다면 바로 연속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내일하고 모레로 계속 이어지는데 네. 오늘 4국을 박정하 구단이 승리하게 되면은 반전의 여지가 있어 보여요. 아무래도 오늘 내일까지 이기게 되면은 뒤에서 따라간 박정하 구단이 훨씬 더 흐름이 좋아지죠. 네. 후반전에 이어 연장전까지 가기를 박정환 구단은 참 바랄 텐데요. 참 이세돌 구단을 상대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두 기사 상대 전적을 보면은 16승 16대 9로 이세돌 구단이 앞서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상대 전적에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속기 대국만 놓고 보면은 거의 5대5 승부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박정환 구단이 볼 때 문제는 2시간 이상의 장고 대국.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명인 하이원 리조트의 명인전이라던가 국수전.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그 국수전 도전자 결정전에서 이세돌 구단이 2대0으로 이겼던 게 재작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번에도 2대0 그때도 2대0. 4판. 그 예정 기록까지 합치면 한 5판 정도를 그 긴 시간 대국에서 모두 다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아, 그럼 그 상대 전적의 차이가 장고 바둑에서 나왔던 거네요. 네, 그렇죠. 장고 바둑이 아닌 속기 대국에서는 승부의 저울추는 5대 5 정도로 보입니다. 그 기록이 현재까지 보여주는 기록이 그렇고요. 아, 지금 자산기라 튼튼하게 지켰네요. 그러자 박정환 구단은 한 칸 뛰는 쪽으로 손이 갔었어요. 그럼 아마 거길 두면 백도 2선 넘어가야 될 테고 그 다음에는 좌변이냐 이제 우변이냐 아니면 하변의 흑도를 안정을 시키느냐를 놓고 고민을 할 겁니다. 손이 이쪽을 갔고요. 여길 두면 아마 넘어갈 거예요. 뭐 하나 들여다보고 넘어가나요? 넘어간다고 치고 다음은 이제 우변이냐 좌변 백돌 공격이냐 하지만 이제 박정환 구단 성향으로 볼 때는 우변이나 또는 아예 이 흑돌 석점을 지키는 뭐 민다던가 해서 바둑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면은 밀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네. 최근 박정환 구단의 이 장고 바둑 스타일을 보면 이 긴 시간의 바둑이라도 웬만해서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빠르게 진행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세돌 구단만 만나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아마 본인이 의도하는 대로 잘 흘러가고 그리고 워낙에 정리를 잘하는 스타일이고 실수가 없어요. 박정환 구단 스타일이. 네. 개가도 잘하고 끝내기도 잘하고
결점이 거의 없는 기사인데 이세돌 구단을 만나면 본인이 의도하는 대로 잘 안 풀리거든요. 이세돌 구단이 워낙 이제 기상천외 한수가 많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좀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 아까 데이터에 있어서 속기 바둑은 5대5, 장고 바둑에 좀 차이가 벌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생각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기사가 연령 차이가 약 10년 차이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30대 초중반에 접어든 이세돌 구단보다는 박정환 구단이 이제 속기 바둑은 훨씬 더 맞는다고 봐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30대 초중반에 무슨 나이 이야기냐 네.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사 생활하면서 느낀 바로는 확실히 속기 바둑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차이라면 실수가 좀 더 잦아진다라는 건가요? 깜빡깜빡하는 게 이제 어렸을 때보다는 좀 많이 나오죠. 아. 그리고 박정환 구단 특징 중에 하나는 인터넷 대구 굉장히 많아서 대구의 빈도수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속기바둑 같은 거 둘 때는 항상 승부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장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인터넷 대구를 그렇게 즐겨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실전 대구 외에는 그렇게 대구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속기바둑이 좀 낯설 수도 있어요. 계속 길어집니다. 분명 상변의 한 칸을 뛰는 자리 손이 왔다 가기는 했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쏙 들어갔어요. 그 후에는 전혀 미동도 없네요. 이세돌 구단대 박정환 구단의 대결. 나이는 딱 10살 차이입니다. 작년 성적 이세돌 선수가 6할을 넘겼고요. 박정환 선수가 7할을 넘겼습니다. 랭킹은 3위와 1위의 대결. 이 상대 전적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 아마 박정환 구단도 알고 있을 테고요. 하지만 최근 얼마 전에 있었던 바둑왕전에서 박정환 구단이 역전 우승을 네. 거뒀어요. 이 상대 전적이라고 하는 건 참 재미있는 게 지금 이제 탑 클래스들을 보면 박정환, 이세돌, 김지석 정도를 본다면 김지석보다는 박정환 구단에게 아주 힘을 못 쓰는 스타일이고 박정환 구단은 이세돌 구단에게 힘을 못 쓰고 이세돌 구단은 최근에 김지석 구단에게 계속 연패 중이에요. 네. 물고 물리는 천적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것이 재밌죠. 재밌기도 한데 본인들은 얼마나 또 괴로울까요. 분명 넘어서고 싶은 상대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막힌다라는 것이 김영삼 구단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보통 기사하고 타클라스 기사들하고는 틀리니까 다 다르니까요. 최근 10경기 두 기사가 좋진 않지만 계속 좀 결승전의 경기들이 많았어요.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커지에 박정환하고만 두고 있고요. 박정환 구단은? 박정환 구단은 이세돌 구단 그리고 이제 조한승 구단 네. 복수전. 요즘 어떻게 보면 비수기거든요. 대국이 이제 결승전만 많고 예선전은 별로 들어간 게 없어요.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상급 기사들만 대국기 있고 나머지는 예상치도 못했던 곳에 돌이 가네요. 최근에 좀 예선전은 없고 결승 무대만 있는데 결승 무대 이세돌 박정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기사만 두고 있으니까 성적이 이제 5대5 이상이 나올 수가 없죠. 아 그런데 아까 우병 가는 자리에 있어서 붙이거나 들어가거나 이렇게 얘기를 네, 했었거든요. 어깨 짚는 거는 저는 상상을 못했던 수인데 볼까요? 이게 이제 백이
가장 먼저 밀어올리는 것부터 생각이 나거든요. 네. 여기를 막아서 버티겠다는 뜻인가요? 두 점 머리를 맞아도 백에게 맞아도 젖히는 수를 둬서 충분히 둘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쪽에 흙이 벽이 튼튼하기 때문에 네. 이 전투가 가능하다라고 본 거고요. 그럼 백도 밀어 올릴 수가 없는 건가요? 만약에 밑으로만 받아주면 이렇게 하겠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두고 아예 이렇게까지 단속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이거든요. 우상이 두터워지기는 하네요. 이쪽이 두터워지면서 중앙에서 집이 그래도 약간이라도 불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박정원 구단이 분명 상변에 한 칸을 뛰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왜 두지 않았을까요? 둔다면 선수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것은 흙이 두면 언제든지 선수이거든요. 근데 흙이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백이 먼저 들 기회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듯합니다. 네. 반발은 여의치 않다고 보고 한번 참았고요. 아, 거기까지 젖힙니까? 그냥 틀어막는 게 아니었어요. 네, 이걸 밀면 역시 이어서 싸울 수 있다. 역시 이 벽이 워낙 튼튼하니까 싸울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백은 안전하게 두려면 이쪽 끊어도 되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흙이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막아야 되나요? 단수 치고 막나요? 그냥 막나요? 아무튼 이런 쪽으로 손이 되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냥 막는다면 어떤 결과인 거죠? 그냥 막으면 보편적으로 이제 이렇게 단수를 치거나 느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흙도 먼저 단수를 치겠네요. 단수를 치고 막으면 이쪽 두면은 치받거나 또는 늘거나 네. 네 늘거나 치받거나 하겠죠. 거의 비슷해요. 네. 백이 이쪽을 치받는 거는 막아서 젖히더라도 2단 젖히면 단수를 쳐도 다 있고요. 이 한 점을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수 치고 석점이 잡히죠. 그렇다면 백은 이제 이어야 되는데 이때 늘어서 중앙 밀더라도 이렇게 찔러두고 넘어가면 백이 움직이기 쉽지 않죠. 아마 이렇게 두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아, 그냥 막았네요. 지금 그냥 막았죠? 네. 그럼 백도 이제 밑으로 이선 단수 칠 수도 있지만 여기를 넣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돌아가고 단수 쳐서 잡고 다음으로는 아까처럼 이제 이런 데 뛰고 우상기 우악이 미는 정도 거의 정리가 됐네요. 이런 정도의 진행으로 보입니다. 지난 1국과 1국, 2국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나요. 1국과 2국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아주 정신없이 전투를 했는데 네. 오늘 바둑은 초반에만 잠깐 반짝하다가 결국 타협을 했고 그 이후로는 아주 잔잔한 바둑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박정환 구단이 준비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인가요? 지금 표정만 놓고 보면 나쁘진 않아 보이죠? 이세돌 구단 모습도 그렇게 뭐 나빠 보이진 않아요. 현재까지는 얼굴만 놓고 형세 판단을 해본다면 아주 미세해 보입니다. 아, 네. 그리고 바둑 내용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뭐 이렇다 잘못 둔 수가 잘 안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뾰족한 실수는 아직까지는 보이진 않고요.
그런데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좀 뭐라도 싸울 만한 장면을 만들어내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세돌 구단이 워낙 이제 전투력이 막강하기로 소문이 나서 그렇지 걔가 또 굉장히 뛰어난 기사예요. 끝내기도 잘하고. 네. 제가 언젠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한두 집 반 정도 우세한 장면에서 마무리 짓는 거는 나도 뭐 다른 기사에 비해서 나은 낫지 약하지 않다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우변에서 두 가지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이세돌 구단의 시간을 조금 더 사용을 했습니다. 우변에서 과연 어떻게 정리가 될지 잠시 후 계속 함께 하시죠.